그리고 무에르 라티나입니다. 역동적이에요. 회사고추 맞나요? 다이어그널 스텝스 컷. 네, 로테이셔널 리프트. 너무 화려합니다. 예술입니다. 네. 라인 리프트 들어가네요. 멋진 자세 컨비네이션 스핀. 네. 멋집니다. 로테이셔널 렌즈. 매혹적인 연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네. 지난번 네. 올림픽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네, 네, 변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신에 변신을 꾀하는 팀이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앞선 4대륙 대회 이 프리댄스에서 테사버추가 이상을 느껴서 경기 도중 네. 기권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남자 선수 스칸 모이어 그동안 테사 버츠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파트너를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후회 없는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관중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해주고요. 네. 정말 멋졌어요. 네. 작년 데스피니쉬 탱고 연기를 성공을 거두고, 네. 그 세계 우승까지 석권한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 시즌 또 더 다른 모습으로 또 더 업그레이드된 팀으로 돌아왔네요. 네, 변신의 변신. 네.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는 테사 버츠 스카모요. 네, 여기서도 남자 선수는 지탱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여자 파트너가 계속 어려운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네. 고난도의 리프트 연기. 네. 큰 동작, 굉장히 자세, 예, 하나하나 훌륭하고요. 안무 하나하나에 굉장히 세심한 신경을 쓴 게 보이고요. 네. 마지막 엔딩 포즈까지. 예, 선택한 그 리듬과 그 음악의 그 성격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네. 올 시즌 부상으로 쇼트 댄스 외에 프리 댄스 그리고 청점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요. 네. 이번 연기로 인해서 역사를 써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프리 댄스 연기. 쇼트 댄스에서도 스텝에서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가산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월드 베스트를 기록했죠. 네. 89. 기대되는 순간. Boys Melt and Luke and Michigan. 프리댄스 107.50. 네, 네, 월드 베스트가 나왔네요. 종전 역시 예. 180점대, 181.79. 역시 세계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10점에 가까운 점수로 세계 기록을 냅니다. 네. 대단합니다. 테사 버츠 스카모요. 되면 마지막으로 출전한 레드 데이비스 찰리 화이트죠.